요즘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결코 결혼이라는 제도에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구속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비혼과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을 지향하는 미혼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더불어 점점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들도 줄어드는 추세죠. 그런 가운데 최근 결혼 정년기를 훌쩍 지나 여전히 나혼산을 고집하고 있는 개그우먼이 결혼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혼을 넘어 최근에는 조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별까지 생겨나며 결혼에 대한 오만 가지 환상은 깨져버린 지 이미 오래. 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두렵게 만든 걸까요? 지난 16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는 게스트로 출연한 배우 고주원이 결혼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죠. 그러자 박나래가 그의 고민에 격하게 반응하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날 고주원은 결혼이 무섭다며 두려움을 고백, 무한한 책임이 따르는 결정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박나래는 정말 공감한다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이 올해 나이 38이라고 전하며 지인들은 저 빼고 대부분 결혼했다. 그런데 매번 하는 얘기가 넌 결혼하지 마. 나중에 더 놀고 해야 한다. 난 다 놀았다. 얼마나 더 놓아야 되냐라고 고민을 털어놨죠. 결혼을 하고 싶으면서도 내심 내가 한 사람과 평생 살 수 있을까?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 너무 무섭고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그녀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도 언급했는데요. 혼자 사는 프로그램도 싱글이니까 하는데 결혼으로 인해 바뀌는 게 부담감이 있다. 고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놨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베스트일까? 더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어쩌지? 그런 수많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는데 박나래의 고민을 듣던 오은영 박사는 요즘 미혼 남녀의 미혼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다며 결혼이 크게 줄어든 이유 세 가지를 꼽았죠. 예전에는 결혼이 필수였지만 지금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경제적 어려움이다. 둘째는 결혼 상태를 찾지 못해서 셋째는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은영은 박나래를 향해 어떤 항목에 해당되냐라고 질문을 던졌고 이에 그녀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했는데요. 덧붙여 기타 항목으로 일 때문인 것도 있다. 결혼하고 나면 일을 지금처럼 쭉 유지할 수 있을까 싶다면서 나 혼자 산다처럼 싱글이라서 가능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고충들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받고 싶다! 받고 싶어! 그런데 받고 싶다! 받고 싶어! 받고 싶어! 나도 받고 싶어요. 우리 상 받으려고 방송합니다. 과거 연예대상까지 수상하며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개그우먼 박나래. 여성 예능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 허덕이던 시기. 오랜만에 방송가에 날아든 반가운 여성 예능인의 활약에 박나래는 데뷔 10년 만에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이내 구설수 제조기가 아니냐는 수식어까지 붙으며 수많은 구설수와 논란을 달고 다닌 그녀인데요. 그녀의 인성을 증명하던 네티즌들은 과거 박나래가 방송 중에 보인 추잡한 행적들을 추적하고 나섰습니다. 왜 제가 남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오며 가면서 쉼 없이 남자를 만납니다. 뭐 졸음쉼터예요? 19금 개그를 좋아하는 줄은 알았지만 어떨 때 보면 그냥 남자면 환장하는 것 같다는 착각까지 들게 만드는 행동들. 그런 박나래에게 진심으로 고백당해 피해본 남자들이 연예계에도 여럿 있다는데요. 얼마 전 박나래의 절친으로 알려진 개그우먼 김지민이 그녀의 이성관을 폭로하기도 했죠. MBC 에브리원 장미의 전쟁에 출연한 김지민은 출연자들과 함께 이성을 볼 때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던 중 사실 제 지인 중에서도 보는 눈이 까다로운 분이 있다. 평소 이성을 볼 때 얼굴밖에 안 본다. 다른 건 본인이 다 채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서 박나래를 언급했는데요. 박나래는 한결같이 더럽히고 싶은 천둥 같은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말해왔었습니다. 지난해 나훈산에서 인연을 맺은 배우 이시연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으며 잠시 결혼설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단순 의리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죠. 그동안 박나래는 방송에서 남자 연예인들에게 고백했던 사실들을 적나라하게 고백해왔는데 한 번은 남창희에게 진지하게 고백했다가 차인 적 있다면서 자기 입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박나래는 남창희를 따로 불러내 솔직히 너 잃을 거 있냐? 나도 잃은 거 없다면서 거침없이 고백했고 박나래 피셜 두 사람은 서로 뜨거운 눈빛을 교환하며 손까지 맞잡았었다고 하는데 이내 사람들이 몰려오자 남창희가 기분 나쁘다고 정색하더니 밖으로 쌩하고 나가버렸다고 설명했죠. 박나래의 무자비한 폭로로 두 사람의 열애설이 보도되자 남창희는 몹시 불쾌해하며 박나래와 엮이고 싶지 않다.
각자 행복할 것이다 라고 단박에 선을 끊는가 하면 노래방에서 음주가무를 즐긴 것뿐인데 박나래가 혼자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한 방송에서는 박나래는 술 마시면 자리에 있는 자기 눈에 보이는 남성들을 성추행한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한 것으로 보아 박나래가 남창희와 썸 탔다고 주장하던 그날 남창희는 썸남이 아닌 한껏 취한 박나래에게 당한 피해자가 아닐까 하네요. 방송을 위해서라면 상대 입장이 어떻게 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 바쁜 것 같은 그녀의 무개념 행동은 이후에도 계속됐는데 박나래가 대놓고 흑심을 표현했던 개그맨이 있죠. 바로 양세형의 동생 양세찬입니다. 동료 개그맨 이용진의 증언에 따르면 양세찬도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하지만 개그맨 동료들이 술 마시고 박나래에게 스스럼 없이 장난을 칠 때 양세찬이 나서 나래 누나도 여잔데 왜 그래 라고 박나래의 편을 들어줬다고 하죠. 글쎄요, 친한 동료 사이에 그게 그렇게나 헷갈릴 멘트였나 싶은데 결국 양세찬의 이 한마디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박나래는 술에 취해 양세찬의 집에 찾아갈 정도로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엔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 하지만 고백하기도 전에 양세찬이 먼저 누나 나한테 고백하지마 말하면 후회해라며 손절하고 잠수를 타버렸다는 후문입니다. 그럼에도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박나래는 양세찬이 본인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자 친구인 김지민을 시켜 전화를 걸게 만들고 양세찬을 유인하려 했는데 참다 못한 양세찬이 더 이상 엮지마. 박나래 있으면 안 갈게라며 극대노했다고 하죠. 제대로 고백도 못해보고 차인 것은 안타깝지만 상대가 이미 정중하게 한 차례 거절했음에도 계속해서 상대의 입장을 난감하게 만든 박나래의 행동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2017년도 연예대상에서는 대상을 타면 기안84와 결혼하겠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해 화제가 됐었죠. 기안84 역시 나래가 용기 내서 말한 거니까 대상 받으면 결혼하겠다며 이마 뽀뽀를 해 이번에는 진짜 커플이 탄생하나 싶어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묘한 기류를 흘리던 두 사람의 사이는 정작 연인으로 발전하진 못했는데 연인이 될 뻔했다 잘 안 된 것인지 애초에 러브라인 따윈 콘셉트였던 건지 이후 박나래가 기안84를 대놓고 따돌렸다는 논란이 확산되며 욕을 바가지로 먹기도 했습니다. 기안84와 러브라인으로 상까지 받더니 떡상해 버린 박나래. 급기야 잘생긴 배우로 꼽히는 성훈과의 연문설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번에도 시작은 역시 나 혼자 산다 안에서였죠. 성훈과 박나래는 방송에서 미묘하게 썸타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더니 시상식에서 박나래가 대상을 받자 꼭 끌어안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는데 게다가 이날 회식비까지 성훈이 대신 결제했다고 알려지면서 두 사람이 진짜 연인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눈이 많았죠. 하지만 역시나 눈 높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박나래에게 성훈도 아니었나 봅니다. 한 기자가 성훈에게 직접 박나래와 연애 중이냐고 묻자 성훈은 그럴 리가요 라며 대수롭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여자친구가 있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로 대답해 박나래는 페이크고 사실 뒤로 다른 여자친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죠. 외모만 보는 금사빠 박나래는 배우 하석진에게 무려 5년간을 들이댄 것으로 유명한데 해피투게더 당시 하석진을 처음 만나 한눈에 반해버린 박나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면서 그의 팔뚝을 허락 없이 매만지는가 하면 안 거쳐간 남자가 없다는 나래바에도 직접 초대했다고 하죠. 하지만 하석진은 당연하게 안 갔다고 하네요. 이후에도 박나래는 포기하지 않고 방송에서 하석진을 볼 때마다 나래바에 온다고 하셔놓고 왜 안 오셨냐, 제가 술자리로 모시려고 한다면서 끈질기게 술 한번 먹자는 제안을 건네왔는데 얼마나 시달렸던지 오죽했으면 사람 좋기로 유명한 하석진조차 한숨을 푹 내쉬며 좋은 사람 많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을까요? 과거 하석진이 밝힌 이상형이 키가 크고 마른 여성이라는 것을 봤을 때 나래코기인 박나래는 그만 기대를 접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9금 개그를 남발하며 종횡무진 연예계를 누리고 방송에서 나래바에 초대할 남자들을 물색하는 그녀 박나래. 훈훈한 싱글남만 봤다 하면 정신 못 차리고 방송은 뒷전 사심 채우기에 급급한 듯 보이는데 과연 박나래에게 찍힌 최후의 남자는 누가 될 것인지, 또 얼마 전 55억 원 상당의 저택을 매입하며 리치 개그우먼으로 등극한 박나래의 향후 행보가 기대됩니다.